안녕하세요. 점프볼 막내에서 갓 탈출한 조영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스켓코리아 출신이며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키더바스켓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셋이 모였는데 왜 네. 모이게 됐죠, 동환이요? 농구 전문지 3사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협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각자 따로 노는 각자 도생으로 이제 라이벌 항상, 아니에요? 라이벌인가요? 경쟁사 아니에요? 그냥 서로 신경 안 쓰는데 요번에 어떻게 또 이제 이 3사끼리 마음이 맞아서 같이 뭔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거의 창단 첫 합동 작품이에요, 영상 콘텐츠로서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제일 못난 세 명이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모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일 못난 이제 능력치 떨어지는 게 제일 안 바쁜 사람들. 기분 어떠세요 모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즌이 정말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셋이 또 모이니까 한번 모인 다음에 또 언제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네 시리즈가 네 매년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옷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게 아 네 저희 스티즈에서 이제 옷을 협찬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가스공사가 스티즈에서 스폰을 받아서 유니폼을 제작을 들어갔는데 그렇죠. 업체가 바뀌었죠. 네, 스티즈로 네, 네. 네. 이걸 무슨 티셔츠라고 해야 되죠? 약간 가스공사 네. 뭐 팬들을 위해 만든 팬 티셔츠 네. 그런 이제 판매 티셔츠 네, 네. 가스공사 팬분들은 많은 구매 네.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가스공사가 스티즈로 바뀌면서 유니폼 진짜 이쁘게 나와서 사실 맞아요. 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는 또 뭐 사실 유니폼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티셔츠도 이뻐요. 내년에는 네. 스티즈 유니폼 기대하겠습니다. 그냥 하나 네. 사세요 그냥. 네, 아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티즈.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새 시즌 각오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점프볼 입사하고 두 번째 시즌이라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아. 지난 시즌보다 나은 우리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또 현장을 다녀보겠습니다. 아니, MZ세대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고루한 표현을. 이거 뭐, 아니, 너무 옛날 분 느낌 아니에요? 저도 안 쓰는 말을 지금. 제일 젊은 기자가 쓰면 어떡합니까? 요새 원래 약간 또 유행은 돌고 돌지 않습니까? 아, 레트로. 그쵸, 네. 레트로. 레트로 네, 동생.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요새 신세대 얘기 쓰면은 동환이 형 또 못 알아들으실까봐. 아, 나를 배려하는 거구나. 그쵸,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네, 네 먼저 일단 2년 만에 팬들과 함께 제대로 시작하는 시즌이잖아요. 팬들이 얼마나 들어오실지 걱정하지 않고 봐도 되는 2년 전에 저희가 KBL이 인기가 올라오던 시점에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되게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은 팬들의 인기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즌일 것 같고 볼거리도 많아졌고 필리핀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팬들이 또 볼거리가 많아져서 확실히 이번 시즌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각오. 제 각오요? 네네. 제 각오는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보고 열심히 취재하고. 아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몇 번째 시즌인지 제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야. 뭐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가물가물하죠. 네, 가물가물하죠. 네. 김영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상화 됐잖아요. 팬분들도 정상으로 그렇죠, 네. 통하시고 이제 기자들도 이제 끝나고 뭐 이제 예전에 같이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술 한 잔 하던 그 시절이 돌아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게 제일 기대되고 벌크업 시즌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선수들은 비시즌에 벌크업하고 저는 시즌 때 벌크업하거든요. 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뭐 프로농구가 인기가 많아지려면은 그와 관련된 재밌는 컨텐츠들을 저희 3사가 이제 재생산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영상도 많이 만들고 기사도 좋은 기사 재밌는 거 많이 써야 되는데 저희는 또 기자로서 또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기사 더 쓸 수 있도록 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즌 개막이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코앞에 놓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15일에 또 이제 공식 개막전이 오후 2시에 이제 SK와 KGC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붙었던 두 팀이 다시 맞대결을 펼칩니다. 또 이제 잠실 학생체육관에 많은 분들이 와주시길 바라고 네, 또 다른 두 경기도 열리니까요.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날 다른 여자농구 시즌 아니 그런 것도 왜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새 시즌의 MVP 그리고 최우수 외국 선수 그리고 이제 기량발전상 이제 MIP라고 불리죠. 네. 한번 예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VP는 가스공사의 이대성 선수. 저희는 아닌데 이제 모 월간지 표지가 이번에 이대성 선수더라고요. 점프볼이죠. 예, 점프볼에서 그렇게 또 표지를 하셨는데 저 이대성 선수가 왠지 받을 것 같다. 최우수 외국 선수는 전 DB의 에르난데스, 두안 에르난데스. 그리고 MIP는 KT의 하윤기 선수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 외국 선수 중에 자밀원이와 더불어서 어떤 득점 능력은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 투표가 그런 기록적인 부분이 꽤 이제 표 던지기 전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은도에나 은노코나 뭐 이런 선수보다 에르난데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DB가 이번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성적 거둘 거라고 보거든요. MIP는 저는 사실은 이제 이승우 선수랑 하윤기 선수 중에 고민했는데 하윤기 선수가 그래도 굉장히 좀 이번 컵대회나 연습 경기에서 좀 스텝업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하윤기 선수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도 사실 MVP는 이대성 선수를 꼽았는데 똑같이 가기 싫어서 저 바로 바꿨거든요 지금. DB에 다시 돌아온 두경민 선수 꼽아보려고 하는데 뛰어난 기록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MVP는. 두경민 선수는 확실히 공격력이 받쳐주고 폭발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뛰어난 기록이 받쳐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옛말에 이제 고기도 씹어본 놈이 씹는다고 이제 MVP도 받아본 선수가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경민 선수가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5년 만인가요? 다시 5년 만인지 6년 만인지 다시 MVP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고생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친정팀으로 돌아가서 이상범 감독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상범 감독과 만났던 첫 시즌의 그 시너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이 선수도 겹칠까봐 제가 바꾸고 싶었는데 두안 에르난데스 선수 저도 꼽고 싶거든요. 두경민, 두안 에르난데스 둘 다 꼽은 게 DB가 이번 시즌 조금 일을 낼 것 같다. 아니, 그래서 네. 끼워서 죄송한데 강원도 출신이라고 너무 그쪽에 몰빵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영동지방 출신이고 강원도 분들은 또 아세요. DB는 원주는 또 영서지방 출신. 그게 좀 달라요. 우리 강동과 영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긴 한데 제가 팔이 구부러져 있다고 그런 거 아니고요. DB가 이번 시즌 일을 낼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또 제가 DB한테 어떤 예상을 하는지. MIP는 네. DB 선수인가요? 네. MIP는 이제 캐롯 제 이정현 선수. 일단은 감독한테 이런 기대를 받는 선수 없습니다. 10개 팀 통틀어서 아마 제일 많은 기대를 받는 선수일 거예요. 그리고 받은 기대치만큼 성장하고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릇이 되는 것 같은 선수가 이제 이정현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정현 선수 또 이제 MVP 또 겹치면 재미가 없어서 저는 국내 선수 MVP 수원 KT의 에이스 양홍석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또 양홍석 선수와 개인적으로 인스타 마팔도 하시고 좀 친분 있는 사이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이런 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훈이잖아요, 이런 게. 지훈이 아니라. 예, 네, 인맥픽 이런 거 가능합니까? 아, 인맥픽이 아니라 양홍석 선수 컵대회 때 한 거 보셨어요? 후원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컵대회를 통해서 양홍석이 이제 허원 없이도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홍석 선수가 또 MVP를 받을 것 같고 또 KT가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양홍석이 잘해줘야 된다. MVP로 연결된다. 해서 MVP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수 MVP는 역시 드완 에르난데스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 저는 자밀 원희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저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드완 에르난데스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기량이 좋거든요. 근데 이 선수 공격에서 넣은 만큼 수비에서 다 다시 내줍니다. 하지만 원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KBL의 스타일을 원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드완이 분명히 원희한테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원희를 외국 선수 MVP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MIP 후보 저는 창원 LG의 이승우 선수 봅니다. 저 컵대회 때 진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좀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승우 선수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은 이 스피드로 치고 가서 본인이 올라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비가 몰리면은 빼주는 시야가 벌써부터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애초에 이런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는 경기력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를 지목해봤습니다. 재미삼아 저희끼리 또 대담한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박제돼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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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농알모 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네. 저의 대담한 예측 KCC 플레이오프 탈락 예상합니다. 지금 KCC가 사실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타일러 데이비스가 또 런하면서 론데 홀리스 제퍼슨을 데려왔는데 제 생각에 이 선수 개인기량 굉장히 좋은데 팀적으로는 그렇게 큰 시너지 못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허웅 선수도 지금 얼마 전에 허리가 또 다쳐서 컨디션이 살짝 떨어져 있을 테고 KCC가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려서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하겠습니다. 사실 대담한 예측이라는데 좀 덜 대담했어요. 저는 이제 KCC 하나 받고 여기 SK 연습니다 이제. SK도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디펜딩 챔피언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 SK도 이유는 비슷해요. 지금 최준영 선수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돌아왔을 때도 사실 최준영 선수를 그렇게 무리해서 출전시키는 게 저는 좋은 방향일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기간에 김선영 선수한테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안영준 선수도 나갔잖아요. SK가 자랑하는 그 뎁스들이 사실 작년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선수 한두 명의 활약에 의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SK도 이번 시즌 사실 제가 볼 때는 고전할 것 같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좀 지금 좀 소름 돋은 게 저도 KCC 못 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역시 3, 4에 이게... 못난이 3명 모아놓은 이게 KCC가 6강을 가면 그냥 단체로 박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네, 저도 아니 잠깐 이러다 챔프전에서 KCC, SK 만나면 네. 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은 또 두 분과 다르게 KCC에다가 저는 KGC를 얹습니다. KGC와 KCC가 동반 탈락. 아, 또 안양 출신 이거는... 지금 약간 얼굴 보여주시는데 지금 아, KGC는 저 원래 진짜 KGC가 우승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도 못 간다고, 6강도 못 간다고, 6강도. 아, 그럴 거 아니야. KCC는 지금 FA 고물급 두 명이나 데려오고 SK는 디펜딩 챔피언인데 이거는 살짝 대담하지 않거든요 지금. 네, 아니 저 원래 KCC였어요. 근데 너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게 없어서 지금 KCC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저희가 원래 좀 겹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맞추려고 했는데 동환이 형이 그냥 하자고. 네, 그냥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무덤을 판 거예요 지금. 아 내가 먼저 할. 다음부터 내가 먼저 할게요. 아니 KCC는 왜 못 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김형기랑 KCC는 무조건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이제 의외이실 텐데 이제 뭐 전성에 빠져나간 거에 뭐 워낙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냥 컵 때도 뭐 사실 다 드러내진 않았는데 부산에는 그 KGC 특유의 그 약간 그 유기성이 좀 없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저는 컵대 경기 보면서 받았고 뭐 수비적인 면에서 옛날 색깔이 그대로 나오지만 공격에서는 좀 뻑뻑함.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작년에도 제가 점프볼 기사에 스펠맨 쎄하다는 코멘트 해가지고 제가 욕먹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KGC 스펠맨 다 계속 안 믿어보겠습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뭐 항상 뭔가 아쉬운 예, 이번에 컵대도 솔직히 뭐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웠고 아 그래서 저는 KGC 그러니까 못할 팀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상하게 불안한? 근데 KGC 팬분들은 이제 항상 제가 KGC를 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또 이동환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안양이 이번... 보이기만 해봐라. 예. 저 그래서 안양 갈 때 솔직히 약간 쫄고 가거든요. 저희 그러면은 나온 김에 6강 진출팀 예상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부터 또 네, 해볼게요. 저는 이제 공통되는 거 혹시 빼고 갈까요? 가스공사. 아 가스공사 네. 있습니다. 저도 아, 인정. 가스공사 인정. 그리고 네. KT. KT 그렇죠. KT... 최대 MVP. KT 네. 인정. 네. KT 인정. DB 다 DB 네. 지금 현대모비스 다들 넣으셨기도 하고 저는 안 넣었습니다. 저 넣었어요. 여기부터 완전 갈리는 것 같아요. 세 팀 빼고 넣으셨어요? 현대모비스? 네. 가스공사, KT, DB, SK, 모비스, LG. 근데 솔직히 모비스 LG가 그렇게 막 믿음직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뭔가 여기서는 각축 때 모비스 LG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했을 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컵대회가 지금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컵대회 우승팀은 그 시즌에 플레이오프를 갔거든요. 준우승팀이 못 가죠. 8위를 했습니다. 모비스 저 8위 예상합니다. 모비스 8위? 네. 아 그 이제 그걸 그대로 따르겠다. 그렇죠. 이건 사이언스거든요. 미신. 이건 과학이에요. 저는 이제 DB, 가스공사, KT는 이제 공통이잖아요. 현대모비스, LG, KGC. 일단 KGC는 전상현 선수 나간 거와 김승인 감독이 빠진 거 큰 이슈긴 하지만 박지훈 선수 돌아왔고 외국 선수도 그대로다. 어쨌든 지난 시즌에 챔프전까지 갔던 그 틀은 남아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명가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KGC가 망하진 않았지만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 LG 사실 플레이오프 못 간 팀이 그 전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는 사실 저는 좋은 얘기 듣기 좀 힘들지만 다른 팀들이 조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LG 물론 감독님이 바뀌기도 했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LG 이번 시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사실 유재학 감독님이 빠진 거는 어떤 선수 한 명 빠진 것보다 더 큰 이슈긴 한데 그래도 잘 만들어 놓은 틀이 있고 사실 걱정이 좀 있어요. 외국 선수들 좀 걱정이 되고 앞선 좀 이슈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그 유재학 감독님이 잘 만들어 놓은 팀을 가지고 현대모비스는 6강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SK, KGC, 캐럿 봅니다. 저게 더 캐럿, 대담한데요? 그쵸? 캐럿 솔직히 캐럿 같다는 게 더 진짜 이게 더 일단 대담해요. KGC는 김용훈 기자 말한 대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여기는 일단 코어가 탄탄해요. 사실 부상으로 코어들이 막 다 빠지지 않는 이상 기본은 간다. 그러니까 10개 팀 중에 6위 사실 확률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확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국 선수들도 지난 시즌에 다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6강을 갈 수 있는 전력이다. 그리고 캐럿 이건 약간 전력과 멀리 저는 김승기 감독님을 믿습니다. 김승희 감독님 또 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쵸? 확실히 안양 출신이긴 하네요. 김승희 감독님은 뭐랄까 짜내는 그 그쵸? 능력이 있죠. 플레이오프에 가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만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럼 캐럿을 지지하는 기자로서 네. 이번에 가입금 미납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토크 빠지겠습니다. 그럼 한 팀씩 얘기하시죠. DB 네. 먼저. 뭐 DB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MVP나 최우수 외국 선수 얘기할 때 뭐 같이 뭐 약간 공통된 게 많았는데 네, 그렇죠. 그냥 멤버가 좋은 것 같고 특히 맞아요. 주전. 그리고 지금 알바노가 뭐 좀 어느 정도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 필리핀 아시아 커터 전부 다 지금 성공적인 픽인 것 같고 뭐 두경민도 돌아온 거에 뭐 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이제 뭐 강상재, 김종규 라인이 있으니까 전력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간다. 여기 한마디 얹어서 2년 동안 못 갔으니 이젠 갈만하다.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네, 또 강원도 네. 팬으로서 또 이제 바람. 이제는 갈 때가 됐어요. 네. 네. 아니 제가 그렇게 따지면 LG도 거의 한 3년 동안 못 가고 있는데. LG 가요 이번에 그래서. 삼성은 뭐예요? 삼성. 삼성이. 삼성은. 네. 가스공사는 유동감독님 있지 않습니까? 갑니다. 그러면. 그럼 갑니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근데 유동훈 감독님이 있으면 플레이오프 무조건 갑니다. 진짜. 네. 굉장히 진짜. 공격적인 예상이네요. 아니 공격적인 예상. 아 KT. KT 네. 또 얘기하는 거? 네네. 우리 올시즌 MVP 양홍석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당연히 갈 거고 제가 느끼는 KT가 이제 팀 컬러를 좀 수비적인 컬러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은노코 선수의 기량이 KT 선수를 말하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 선수 말로는 네, 오누아코보다 수비가 좋다. 아 Y 선수라고 해주세요. 그렇죠. Y 선수. 그리고 네. 우리 아노시케 봤지 않습니까? 아. 국대회에서 외국 선수들이 제목만 해줘도 사실 KBL은 6강은 가는 리그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외국 선수들이 좀 안정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선수 이름값만 봐도 굉장히 좋아요 이 팀. 그래서 저는 KT는 무조건 6강에 가지 않을까. 저도 뭐 거의 같은 네. 이유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컵대회 또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컵대회 우승하면 플레이오프 무조건 갑니다. 탈락팀 네 팀 저는 이제 LG, KCC, 현대모비스, 삼성인데 KCC는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저는 LG랑 KGC가 마지막 6위 자리를 놓고 다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팀의 안정성을 봤을 때는 KGC가 훨씬 탄탄하기 때문에 KGC가 갈 것 같고 삼성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왜 건너뛰어요? 6년 연속 못 가는 팀인데. 그러니까 연습 경기 다 보시지 않았나요? 아 저 못 봤어요. 뭐랄까 살짝 네. 좀 더 아직 좀 아니다. 네. 아 또 컵대회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확실히 네. 보고 오셨잖아요. 은희석 감독의 이상과 삼성의 현실이 차이가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모비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 컵대회 징크스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일단 외국 선수가 너무 떨어져요. 맞아요. 녹스 문제가 네. 있죠. 특히. 녹스 사실 1옵션으로 좀 경쟁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프림은 54경기 다 5반칙 퇴장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중간에 집에 가지 않을까. 말씀드렸다시피 KBL은 외국 선수가 제목만 해도 플레이오프에 가는 리그인데 외국 선수가 둘 다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플레이오프에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데 아까 제가 가스공사 유동훈 감독님이 있어서 플레이오프 간다는 게 이 컵대회 준우승에서 8등 한다는 것보다 제가 이게 그게 더 떨어져요. 6강 못 가는 팀으로 삼성, 캐롯, SK, KCC. SK, KCC는 사실 부상이 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KBL 장기 레이스 특성상 한 팀의 부상이 안 나올 수는 없고 그 부상이 나올 때 그걸 잘 대처해 나가는 것도 플레이오프에 가는 방법이긴 한데 SK랑 KCC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전 의존도가 조금 높은 팀이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을 때 좀 취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SK, KCC가 이번 시즌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캐롯은 외적인 영향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승기 감독의 색깔이 아직 녹아들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러기에 외국 선수들도 사이먼은 사실 아직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리고 로슨도 김승기 감독이 원하는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공격에서 확실히 그 폭발력은 있지만 수비에서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팀하고. 그리고 삼성 저는 이번 시즌 삼성 못 가도 젖잘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을 것 같다. 은희석 감독이 왔고 새로운 체제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선수도 들어왔고 못 가도 6강 싸움 정도는 마지막까지 하지 않을까. 네, 삼성 그냥 못 가진 않을 것이다. 한 7등? 8등까지. 아, 저는 이제 김영진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하나가 다르죠. KCC, 캐롯, 삼성 못 가고 KGC가 못 간다고 했는데 뭐 KGC 말씀을 제가 아까 들었던 것 같고 KCC는 뭐 두 분과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 컵대회에서 좀 눈에 띄는 라거나도 더 노세한 것 맞아요. 같아요. 이 선수가 사실은 공격 기술이 투박해도 달리고 공격 리바운드 잡고 이거는 진짜 확실한 선수였는데 역시 이제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저랑 동갑이거든요. 세월이 느껴졌어요. 이게 확 오네요.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세월의 흐름을 느끼거든요. 아니 형도 요새 확 오거든요. 동환이 형이 성수역에서 여기 오는데 저 5분이면 왔는데 15분이 걸리더라고요. 라거나 선수 진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약간 좀 놀랐던 게 쉬운 골밑슛을 다 놓쳤어요. 진짜 컵대회에서 저는 그거 좀 충격받았거든요. 진짜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노세화에 의한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론데 알리스 제퍼스는 이제 뭐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직 팀에 전혀 녹아든 게 없는 상태이니까 맞아요, 네. 이거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리스 제퍼스의 역량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이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국내 선수 지금 허웅, 이승현 다 정상이 아니 가드신에 지금 부상자 쏟아지고 있죠. KCC는 지난 시즌에도 지금 부상 변동으로 시즌 내내 치르다 결국에는 잘 어떨 때는 막 되게 고군분투하다가 지고 이러면서 결국 무너졌는데 지난 시즌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좀 되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뭐 캐롯 삼성 뭐 두 분 얘기하신 것과 비슷하게 근데 캐롯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상현 이정현은 믿을만 해요. 그리고 로슨도 뭐 잘하는데 나머지에서 뭔가 좀 든든하지가 않잖아요. 4번이죠. 네, 인상공사와는 확실히 다른 환경이다.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님이 그렇게 그 특유의 색깔을 입힌 능력은 너무 확실하시고 저도 조용도 기자
기자의 의견을 굉장히 동일하지만 아직 뭔가 한 스푼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FA 한 스푼 뭐 김진기 감독님 자주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 스푼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 한 스푼이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죠. 빅딜이 아니란다는 가정하에 캐롯은 조금 약간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은 뭐 김용 기자 말대로 저짤사 저도 할 것 같은데 많이 할 것 같고 지난 시즌에 무기력한 모습은 없겠지만은 저짤사는 말 그대로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들이 그런 전력의 한계가 아직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챔프전에 올라갈 두 팀을 또 한번 이 여섯 개 팀에서 꼽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SK와 KT 예상합니다. 통신사 라이벌이 챔프전. 최초로 챔프전에서 만날 것이다. 아 올해죠? 올해? 그쵸, 지난 시즌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네네. 그게 드디어. 그 이유는 일단 SK는 뭐 지금 최준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어쨌든 이 시기엔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챔프전에 갈 전력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SK는 챔프전 갈 것 같고 KT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한 번쯤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응원의 마음이 살짝 섞여 있어요. 수비가 강한 팀이 전 진짜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KT가 올 시즌에는 한번 챔프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KT와 수비는 거리가 좀 있는 팀 아니에요? KT 경기 안 보셨죠? 아니 컵대회 얘기하신 거죠? 아 그쵸 네. 또 정규리그는 또 다르기 때문에 KT와 수비는 사실 그동안은 좀 거리가 멀었잖아요. 근데 KT가 그래서 KT의 지금 팀 컬러가 이제 수비에 이은 빠른 속공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올 시즌에 김영환 선수랑 김동욱 선수의 좀 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기동성에서 확실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도 따져보면 괜찮은 선수도 되게 많아요. 앞선 일단 수비 잘하죠. 빅맨의 하영기 선수 수비 잘하죠. 은노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양홍석 선수가 정말 수비가 약점이긴 하지만 올 시즌에 좀 많이 보완된 모습만 보여주면 전 충분히 수비의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시즌 챔프전 박 터진다고 예상합니다. 15년 만에 우승하냐 하는 DB, 창단 첫 우승할 수 있냐 하는 캐스공사. 아 캐롯 좀 들어주세요. 6강 못 간다 그랬어요. 두 팀 꼽았는데요. 그 네. 이유는 이제 그 두 팀 갔죠?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나한테? 아니, 저도 네. 가스공사 DB로 예상을 했는데 뭐 DB 칭찬이야 뭐 했고 가스공사는 그래도 갈 것 같아요. 뭔가 컵대회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난 전력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좀 뭔가 안 맞는 게 있고 아무리 뭐 이제 유동 감독님이 뭐 6강 위주의 어떤 성적을 냈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뭐 이제 2019년도 그렇고 전력이 절정에 달할 때는 그래도 챔프전은 가셨었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유동 감독님이 좀 가스공사를 좀 챔프전으로 내보내시지 않을까. 결국엔 저는 이제 KT, SK는 그럼 왜 배제가 됐냐. 사실 이 두 팀도 뭐 조용도 기자 얘기하시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SK는 저도 부상 변수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손발이 안 맞거나 약간 삐거덕삐거덕 하는 게 있어서 뭔가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KT는 정규리그는 한 2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는 단기전 특성상 결국에는 템포도 되게 느려지고 5대5 상황도 되게 많아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허웅 같은 에이스가 필요한데 그때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진짜 예상 못하겠지만 그런 걸 기준으로 가스공사 DB 조용도 기자랑 완전 반대되는 거죠 저는. 그렇죠. 과연 6개월 뒤에 네. 누가 웃고 있을지. 네. 뭐 지는 제가 아무도 못 웃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네. 지는 사람 곱창 사주고. 아, 네. 그렇죠. 이랬는데 뭐 LG랑 뭐 캐롯이 챔피언 올라가고 삼성 플레이오프 가고 삼성 캐 저희 이거 박제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죠. 프리뷰를 한번 개막 전에 찍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 한 말씀씩 해주세요. 사실 뭐 프리뷰라고 해놓고 거의 뭐 작두위에 올라야 하는 것처럼 예측만 하다가 그냥 팬들도 이제 더 저희만큼 많이 아시고 이제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똑같이 가지고 계시고 설렘도 크게 느끼실 거니까 그냥 저희 보고 내 생각은 이렇게 좀 다르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이거 보고 많이 비웃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게 젊은 기자신데 아무튼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특히 김용 기자는 굉장히 좀 내키지 않아 했거든요 이 차례. 막상 말하니까 되게 잘 준비도 제일 잘 피했어요 준비도. 역시 뭐 조용도 기자야 뭐 점프볼 TV를 이끌어가는 기자다운 통영 전경기 취재. 솔직히 재밌네요. 왜냐면 그렇게 좀 새로운 얼굴들이라니까 솔직히 재밌어요. 저도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게 박제돼서 욕 먹는 일이 좀 줄었으면. 저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저도 사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뭐 사실 조금 센 얘기도 하고 대담하게 얘기도 했는데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부러 이렇게 좀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DB랑 가스공사 챔프전 가면 저희 둘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용도 기자는 전화 연결로 하는 거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두 분 포볼 사무실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